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경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경이는 이제 이런 길가에 풀밭 그리고 또 산속 임도가에 그런데 주로 많이 자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길가에서 자생하는 것들은 이렇게 잎사귀가 크기가 작고 산속 임도가에 그늘지고 석기 많은 곳에 자생하는 것들은 잎 크기가 이 잎의 크기보다 한 네다섯 배는 큽니다. 이제 시골에서는 이걸 빼뿌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나물로 먹고 약용도 합니다. 약명은 차전자, 차전엽, 차전초라고 부르고,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어떤 병에 쓰냐 하면은 성질이 차가운 약초이다 보니까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 청열작용, 그런데 주로 약으로 쓰고, 목에 가래가 끓을 때, 그 가래를 삭혀주는 그담작용을 하고, 또 간을 이롭게 해서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간이 나빠지면은 시력이 약해지는데, 간을 보호해서, 시력이 좋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 불통, 그러니까 이뇨작용이 강하고 지혈, 간에 열이 많을 때또 여자분들 대하증 그런데 주로 이제 약으로 쓰고 또 이제 고혈압, 간 기능 활성, 어지럼증, 두통, 방광염, 요로염 그런 병에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 기가 허약해지면은 이유 없이 두렵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때도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간의 기가 허약해지면은 시력이 약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면서 귀에서 이명이 삐 하는 이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이제 이 씨앗을 질갱이의 씨앗을 차전자라고 하는데 차전자를 볶아서 달여서 차처럼 마시거나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좋습니다. 그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 부드러운 어린 잎을 뭐 데쳐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또 죽을 끓여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구황식물인데 이제 먹을 거리 귀하고 할때이 잎을 따서 부드러운 잎을 따서 이제 데쳐서 무쳐 먹고 또 볶아 먹고 또 곡식과 섞어서 죽을 끓여서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뭐 쌈도 싸 먹고 튀김도 튀겨 먹고 장아찌나 김치도 담가 먹고 또 덮어서 차를 만들어서 차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 황달이나 암에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경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